아, 오케이. 오늘의 메뉴. 스노윙 치즈. 크리미언. 배달비 1,000원 포함해서 21,000원. 아, 현금 결제 시? 배달비 무료. 치즈 스틱, 떡볶이, 콜라 대 교환. 아, 역시 현금 결제가 좋긴 좋구나. 현금 결제라도 좀 그렇지. 배달 시키자마자 냄새가 어마무시하더라. 양파를 주는구나. 이게 크리미언이네. 양파를 주는 거였구만. 이건 뭐지? 떡볶이였구나. 이건 뭐 단무지 아닌가. 단무지는 한번 버리고 가야겠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른데.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거 아니었는데. 나는 위에 뿌려서 올줄 알았더니 소스가 오네. 이게 딱 봐도 오른쪽에 치즈구만, 그치? 젓가락을 하나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한쪽에다 놓고 소스 찍어 먹을게. 이미 질러버렸네. 이 타이밍에 알림이 왔구만. 그럼 양파에다 소스를 해가지고 버무려 먹는 거 아닌가? 잘못됐네. 잘못됐어. 이것은 내내 치킨 겁니다. 떡볶이도 주는구만. 떡볶이에서 왜술 맛이 나냐? 딱 첫입을 다 먹었을 때술 맛이 느껴지는구만. 먹방 좋아합니다. 양파님이 미쳐서 너무 맛있어요. 술 맛이 느껴져? 아, 아닙니다. 이건 내내 치킨 겁니다. 떡볶이 맛없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아, 네네, 양파 21,000원이라, 21,000원. 양파가 먹기가 좀 까다로운데? 소스하고 따로 할걸. 아주 아이러니하게 먹는구만. 네네. 영상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나름 생각한 맛이구만. 이건 그냥 후라이드 같은데. 맞네. 그냥 후라이드에 양파 소스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양파하고. 그러니까 소스하고 따로 할걸. 양파 먹기 너무 힘들게 됐어. 아, 내일 나오는 이벤트 핑크빈이에요. 핑크빈 성 만들기. 아, 네네. 닭 하나는 먹을 줄 알지. 아, 먹고 게임하는 건데 살이 안 찐다고요? 제 3년 전 영상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3년 전 영상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의 제일 해자 이벤트. 무슨 박스 나오는 이벤트 있었어. 코인샵인데. 사냥하면 상자가 떨어져요. 그게 무한대로 얻을 수 있었거든. 그 이벤트까지 있는데. 그게 뭐죠? 아시는 분? 말 그대로 1시간 사냥하면은 상자가 한 500개 벌렸단 말이야. 그 상자가 하나에 처음엔 한 10만원이었다가 한 6만원, 8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 1시간 사냥하면 한 3천만원 더 버는 느낌. 페스티벌 상자 맞는 것 같아. 꽤 오래됐을걸? 나 나이트로도 하던 시절에 넘었었네. 이두 개가 같이 세트 메뉴에 없는 건 이유가 있구만. 둘이 상호관계가 잘안 맞는구만. 네네 치킨에는 왜 간장 치킨이 없습니까? 요구르트 먹는 것 같네요. 소스가 왜 이렇게 요구르트 맛이 나냐? 요구르트 맛이 나. 메밀, 땅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아산 황류, 호두, 오징어, 닭고기, 쇠고기, 토마토, 조개류, 잣을 사용한 제품. 아, 마요네즈 들어가 있네. 맨 위에 마요네즈가 적혀져 있구만. 근데 약간 요구르트 맛이 나더라고.
점검 3시부터 10시. 치킨? 뭐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치킨하고 피자 중에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나 치킨하고 피자 중에 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차라리. 뭔가 치킨은 그런 게 있어. 뭔가 많이 먹으면 좀 질리는 것 같은데 피자는 그나마 그게 더 난 것 같아. 아, 네, 그냥 기분이. 피자가 먹기도 편하고요. 손이 많이 가, 치킨 먹으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또 순살을 또 먹기도 하지. 좀 금방 질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근데 피자는 약간 무궁무진하긴 하지. 확실히. 요새 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피자 안에 치킨도 들어가 있는데. 피자에 안에 없는 게 없어. 스테이크도 들어가고. 무궁무진하긴 하죠. 아, 이게 잘못됐어. 양파를 이렇게 먹었으면 안 되는데. 양파 그냥 찍어 먹어야 되겠다. 양파 맛있구만. 먹기 힘들어. 굿. 어렸을 때는 고추도 안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나름 고추도 좀 먹고. 아, 콜라도 많이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렸을 땐 안 먹었었는데, 그죠? 고추를 접근하게 된 지도 이번 연도부터. 음식점을 갔는데 고추를 줬어. 음식이 나올 때까지 할게 없어가지고 고추나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씹는 맛이 있더라고. 안 매운 건데 씹는 맛이 있더라고. 아, 초콜릿인데 고맙습니다. 씹는 맛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아삭아삭 해가지고.
씹는 맛이가 있었어. 안 매운 거 좋아합니다.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사상이. 굳이 매운 걸 먹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먹어야 되나? 그런 게 뭐 없지 않아 있지. 기름기가 아주 가득하구만. 그러면 살 엄청 쪘지. 지금 재면 한 80에서 100 정도 찍지 않으려나. 끌미끌한 게 뭐지? 치즈구나. 생각보다 양이 많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없어 보였는데. 둘 다 느끼해. 하나 마요네즈고 하나 치즈니까는 아주 둘 다 느끼하구만. 단무지를 먹어야 되겠군. 그렇지. 양파. 양파를 다 집어넣어야 되겠구만. 근데 느끼해요. 약간 물려요. 하나 마요네즈고 간단하게 하나 마요네즈 먹고 하나 치즈를 먹고 있는 거예요. 화면이 밝아요. 어둡게 해드릴까요? 어둡게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시디즈 의사입니다. 키워. 170, 한 2 정도 될 것 같은데, 3? 바이어로. 2010년도 패키지. 예예, 오호형 맞습니다.
O형이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던데 말이지. 아, 어깨가 넓어서 이거야. 케빈이 넓게 나오는 거 옷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떡볶이 처음 먹었을 때 술 맛이 나는 건왜 그런 건가요? 떡볶이 하나 딱 먹었을 때그 맛이 느껴졌어. 아, 네네. 술 맛이 느껴졌어. 아, 요것은 네네 치킨입니다. 네네 치킨. 스노윙 치즈. 크리미엄. 아, 네네. 아, 그래요. 첫 맛이 딱술 맛이었어. 별로였단 얘기지요. 아, 예, 반갑습니다. 상쾌함을 느끼고 싶군. 느끼함이 두 개로구만. 아, 예. 아, 다두개못 먹을 것 같은데. 하나도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아우, 쌍느끼함이라 그런가? 뭔가 그렇게 배부르다는 느낌보다는 느끼함이 내 목을 잡고 있어. 느끼해. 아, 네네, 이것은 네네 치킨입니다. 그래서 네네 하고 있죠. 아, 네네, 반갑습니다. 아하하하. 아, 개느끼해. 어떡하냐? 이런 건또한 번에 다 먹어 치워야 되는데. 이거 양파도 마요네즈 소스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살짝 느끼하단 말이에요. 상쾌함이 없어. 아, 예. 저는 91년생입니다. 과연 이 도전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느끼함에 끝까지 온것 같고. 치즈. 요놈의 치즈.
전맛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먹다 보니 너무 느끼하고 막. 이 치즈 치킨만 여러 개 먹는 사람이 있으려나? 느끼함 장난 아니네. 아, 네네. 저는 메이플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스노윙 치킨. 그라미온 치킨. 아, 네네. 3개 남았군요. 4개 제시오 먹는 것까지. 4개만 먹으면 되던데. 근데 이게 아 저요 하루에 한끼 먹습니다. 아 네네 하루에 한끼 먹습니다. 마지막 난이도 거의 막혔어. 3개. 아니요, 지금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느끼해서 안 들어온다. 느끼하다.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아주 느끼해. 3개 남았어. 아, 예. 갑자기 속도가 한 세월이로 아.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못 먹겠는데. 아, 못 먹겠다. 와, 느끼하다. 역시 괜히 조합이 없는 게 내가 시켰구만. 사실 이두 개는 시켰을 때 조합이 없었어. 하나는 치즈였고, 하나는
하나는 양파였지. 둘 다, 쌍느끼함으로 들어오니 이거 쉽지 않구만, 그래. 괜히 조합이 없는 게 아닌 것 같고. 치즈 플러스 마요네즈.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네. 이것은 네네 치킨. 입니다. 아, 안 되겠다. 그만 먹자. 못 먹겠다. 세개 남았는데. 이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요것도 많이 없는 거 같고. 안 되겠구만. 못 먹겠구만. 오케이. 마무리해.